압수수색을 하려면 하고 지도부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이번 6월 달에 이러한 반이성적이고 반노동적인 정권에 맞서서 반드시 국민들과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하고 민주노조 사수하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힘차게 진군합시다. 투쟁! 민주노조 말씀하는 노동법을 지켜라.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우리의 요구한 50% 법제화를 위해서 투쟁해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우리 현실화 투쟁만이 아니라 50% 법제화 투쟁까지도 올해 6월 말에 끝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지속적인 투쟁으로 내년도 총선에서만큼은 국회의원 제대로 뽑읍시다. 이명박 정권 갈아엎읍시다.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을 엎어야 최저임금 노동자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2011년도 노동법 재개정 투쟁 기필코 승리하며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을 또한 확실히 승리로 만들어서 노동자가 승리하는, 국민이 승리하는, 민중이 승리하는 2011년도로 분명히 만들기 위해서 금속노조가 최선봉에 쓰겠습니다. 투쟁! 해유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비행기 하나 둘 셋.